박성호 강재현의 굿굿쇼. 안녕하세요, 개그맨 박성호입니다. 강재현입니다. 지현씨, 네. 그 슈퍼소니 손흥민 선수, 예. 기사 보셨습니까? 소니, 아, 당연히 봤죠. 오. 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에서 토트넘 호스퍼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5-1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그 소니, 손흥민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와, 맞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손흥민 선수 그 주제곡도 아시죠? 뭔가요?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아, 손님. 아, 딱 맞는 노래네요. 무려 공격 포인트가 20개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프리미어리그 시즌에서 그 정도 기록은요,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단 2명뿐이라고 합니다. 정말 유럽 프리미어리그계에 또 한 번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볼을 차면 열의 9은 빗나갈 수도 있는 게 이 공격수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되든 안 되든 넣든 못 넣든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공격수처럼 저희도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불꽃슛 날려보겠습니다. 안 웃으시면 웃으실 때까지 계속 웃겨드릴 거예요. 그렇죠. 식목일이자 절기 청명인 오늘 봄 기운 가득 안고 출발합니다. 유쾌한 남자 박성호, 상쾌한 여자 강지연의 고고쇼. 오늘도 고고 손기정, 손흥민, 손담비로 이어지는 우리 손씨 가문의 가수죠. 우리 손담비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개보가? 네. 예, 손담비입니다. 미쳤어.
고고쇼 첫 곡으로 손담비의 미쳤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요즘처럼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우리 손흥민 선수 소식은 정말 이 노래 제목처럼 미칠 정도로 반가운 그런 가뭄의 단비, 사막의 오아시스, 목마른 사슴에게 시냇물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얼마 전에는 그 월드컵 최종 예선 네. 또 했었죠. 네. 또 이렇게 또 프리미어 경기도 하죠. 네. 아니 몸이 정말 10개 같아요. 맞아요. 그 굉장히 장거리를 그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또 그 뭐예요? 그 시간차 뭐지 그게? 시차요. 아 시차. 네. 시간차 시차. 네. 한 글자만 빼셨으면 됐는데. 시차 적응이 어렵거든. 맞아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외국 가면 아시겠지만 네. 새벽 4시, 3시에 눈이 떠져 그냥. 그렇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체력 관리를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흥민아 네. 고맙다. 흥민아? 좀 아는 사이신가 봐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흥민이라 하지 내가. 나보다 뭐 알고는 계시죠. 뭐 손흥민 선수 알고는 계시니까. 알고는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일산 멋쟁이님께서 서현 아빠 박성호 씨 한 영어 강지연 미녀 아나운서 반가 하시면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야 너무 좋은 노래 또 신청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루나 씨께서는 다들 듣고만 계신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출석 체크 문자 좀 보내주시면요. 저희 강지연 아나운서 저 박성호가 힘이 날 듯합니다. 네. 샵 0951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또는 뭐 TBS 앱으로 참여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뭐 하고 싶으신 얘기 또 출석 체크 문자 무엇이든 많이 많이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0292님께서는 남편과 연애 시절 오늘 식목일이잖아요. 맞아요. 식목일에 나무를 연애 시절에 한 그루 심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꽤 큰 나무가 돼 있었대요. 우와. 감기 무량하시겠다. 네,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겠는데요. 네, 나도 나무 심어 보신 적이 좀 기억이 있으세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생 이럴 때 단체로 가서 심잖아요. 맞아요, 저도 네. 기억나요. 네. 조그마한 묘목 같은 맞아요, 거.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모종삽으로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식목일이니까 뭐 나무에 대한 생각 오래 좀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쾌한 남자 박성호, 상쾌한 자자 강지영과 함께 돌아온 955쇼를 듣고 계십니다. 955쇼 애청자였던 8327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방송이 제일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나눠주는 선물이 제일 좋다고 하셨잖아요. 9097님 12시 앞에는 라디오 귀 기울이셨잖아요. 95.1 주파수 맞춰주셨잖아요. 왜 싱글벙글쇼가 계세요? TBS 무료로 깔아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할도니 같이 오늘 유난히 목소리가 더 구슬프게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애절합니다. 오늘부터 청취율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취율 조사하는 전화 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들 아시죠? 일단 모르는 번호로 02로 시작하는 번호가 오죠?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중인데요. 어디 방송 들으십니까? TBS, TBS, TBS! TBS, TBS, TBS! 상암동 교통방송. 그 KBS 노래 아니에요? 넘어가. 그럼 낮 12시엔 뭐 들으세요? 돌아온 955쇼죠. 박성호, 강지연의 955쇼. 예, 여러분 들으셨죠? 이은경 선생님이 네. 알려주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와, 정말 입이 잘 안 움직이신다. 오, 진짜 잘하시네요. 청취자 여러분. 아닙니까? 예, 그럼요. 요들 가수시잖아요. 요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오늘도 선물 걸고 네. 이행시 이벤트 갑니다. 네. 오늘 시제. 뭘로 할까요? 오늘이 4월 5일. 바로 식목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나무! 예. 이행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 이행시 여러분 삼행시보다 이행시가 더 쉬우니까 그럼요. 이행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무료인 TBS 앱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감동을 주는 문자 즐거운 문자 이런 이행시 선물 진짜
팍팍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구호고쇼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내보내지고 있는데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TBS FM 검색하시면 저희와 아주 생동감 있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안경을 또 안 쓰고 왔습니다. 벌써 알아보신 분들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아, 예, 박성호 씨 오늘은 안경 안 쓰셨네요.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자, 구호고쇼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드릴 상품 소개해드릴까요? 교통솔루션 명가 엠피온에서 고화질 블랙박스,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세트, 개성 고려인삼의 명맥을 잇는 김포 파주 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 합리적 프리미엄 애니가드 썬팅에서 1080R 썬팅 필름 시공권, 꿀피부를 위한 풀케어 신시아뷰에서 스마트 파우치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전문 브랜드 볼베르스킨에서 통큰 남자 세트, 성장기 어린이 전용 화장품 굿타임 포키지에서 목욕 제품,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이용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청곡이 또 들어왔죠. 네, 조금 전에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마음을 쫙한 날에 밤새도록
일산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죠.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듣고 오셨고요. 여러분께 나무로 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저희도 빠질 수 없죠. 하나씩 해볼까요? 강지현 씨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 아유, 나는 오빠. 무! 무서워요. 청취율 안 나올까 봐. 도와줘요. 이야! 뼈가 있는 성대모사와 이행시를 합쳤네. 그렇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나. 나보고 다른 방송을 들으라고? 뭐? 무엄하다. 네, 감사합니다. 굵고 짧게. 재밌었습니다. 자, 2948님께서는 나 M본부에서 넘어왔어. 무. 무하냐? 선물 안 주고. 와, 아니, 센스가 진짜. 무하냐? 와, 아니 이런 분께는 저희가 선물 무조건 드려야죠. 그렇죠. 네. 너무 센스가 있었습니다. 네. 5786님께서는 나의 TBS 청취는 무. 무죄. 와, 짧고 굵고 임팩트가 있네요, 이분도. 그럼 다른 방송 듣는 것은 유죄입니까? 유죄라고 할 수 있죠. 유죄입니다. 땅땅땅. 유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855님께서 네. 나 모르게 언제 프로그램 바뀌었나요? 무. 무지무지 반가운 박성호 씨 파이팅입니다. 앞으로 쭉 구호고쇼 사랑하겠습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99 하나님께서 네. 싱봉쇼는 바로 옆 채널이라 넘어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네, 그래도 또 이행시도 보내주셨어요. 네. 나라가 푸르러야 잘 살 수 있다. 무. 무럭무럭 자라라 내 나무야. 라고 승무길에 맞춰서 또 보내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무 이행시 지금처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TBS 앱으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아슬아슬 두 남녀의 서스펜스 스릴러 극장 위험한 동화 맛있다. 뭐 이렇게 라면만 먹다가 나 이 사면은 언제 받을까? 깜짝이야, 마 니 때문에 말 라면을 뭐 다 쏟아붓네. 어디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개가 또 왔나? 야, 저리 가라 인마. 나는 뭐 짓을 줄 몰라서 인마 여기 있는데.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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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빠 오늘도 나예요.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 그래, 뭐 오늘도 뭐 전화한 거니?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저거 개 입마개 좀 하소, 맞지, 진짜. 아유, 오빠 큰 개가 아직도 있었어. 아이, 개 짖는 소리가 여전히 귀엽네. 나 데리고 자고 싶게. 아이, 뭐 큰 개한테 뭐 입마개 안 씌워갖고. 막 푸들 물어주기 사고 막 못 봤습니까? 아유, 그건 당연히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 근데 나도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걔랑 산책도 못 나갔네. 뭐 가정주부부가 뭐 이렇게 막 바쁩니까? 아유, 오빠 나 이제 일하는 여성이야. 뭐 집에서 막 클래식 틀고 책 보고 있는 것만 아니었습니까? 아유, 내가 또 책사머리 앞에서 책 보고 그러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 내가 어제 여기 앞에 잠깐 그 자주색 후드티 입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반겨주대. 아, 막 그게 아니라 막 뉴스에 나온 사람 막 요 있네 막 하면서 막 쳐다본 거 아닙니까? 아유, 그 정도가 아니었다니까. 내가 신고 나간 슬리퍼까지 품절된 거 있지? 그 하얗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다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이고, 막 괜히 털털하게 입고 나갔어. 막 사람들이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막 간본 거 맞죠? 에?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오빠 내가 무슨 저기 뭐야 그 고등어 간제비야? 간을 보게. 아유, 이제 이 오빠도 진짜. 막 솔직히 막 연출한 거 아닙니까? 에? 아니야, 나 평소에 입던 옷이야. 막 새옷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데. 아유. 아니야, 나는 막 그렇게 막 옷 많이 사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막 다음 달이면 막 바깥 양반 동대표 취임도 있고 막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아유, 그렇지. 아, 오빠 나 저기 뭐냐 그 SNS도 비공에서 공개로 바꿨어. 가만있는 게 내줄 수 있습니다. 뭐? 아유. 아,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 일만 안 만들면 되지. 아유, 또 소금 뿌린다. 근데 막 아파트 막 제2부속실 폐지. 아, 저기 그거 그 아파트 제2부속실은 폐지해야지 그거는. 네? 뭐 내가 잘못 들었나? 뭐 무속실? 아유, 뭐 무속실이라 했습니까? 아유, 아니 제2부속. 실, 아이 오빠 가끔 요새 그렇게 헛걸듣더라. 라면만 먹더니 귀에 살쪘니? 어머, 내가 분명 들었는데. 막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도 막 들으셨죠? 아이 오빠, 보청기 하나 사드려요. 나한테 잘하면 고급 보청기도 줄 수 있지. 뭐, 아무튼 간에 막 폐지는 안 하지만 막 활동은 막 계속한다. 막 이거 아닙니까? 다음 폐지는 하고 나는 나대로 독고다이다. 뭐 독고다이? 야, 이거 뭐 독고 영재도 아니고 독고 탁도 아니고. 아이, 오늘 뭐? 아이, 그니까 나는 원래 그 혼자 조용히 그 내조 활동 하고 싶고 뭐 그런 스타일인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빠 의견 좀 뭐, 듣고 싶다 진짜. 활동을 안 한다고 했으면 안 하는 것도 이치죠. 뭐? 또 이치. 아유, 도이치. 아이고, 마, 이 막 개털 알레기를 메스가지고 도이치. 막이 재채기가 야, 강아지 너 더 멀리 가라. 아이고. 아이, 오빠. 개털이 뭐 2미터가 되노. 오빠 그거 재채기 맞아? 나 돌려가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소. 그러지 마 제발. 나 좀 도와줘요. 마, 사방에 막 개털이 막 사방에 막 도이치. 아이, 뭐 제 책임은 참을 수 없네. 여러분, 이것만 다 제 책임 거 아시죠? 아이고, 딱 개체야. 아이고, 라면이 한 것도 먹어야 돼. 아이, 오빠, 나 전화 끊으려고 할 때 발목 좀 잡지 마. 아이, 근데 야, 니는 왜 발목을 무나이 강아지야? 아이, 아이고, 무슨 아이고. 노래 듣자. 조정민이야, 발목을 잡지 마.
조정민의 발목을 잡지만 듣고 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여러분께 나무 이행시 식목일을 기념하여 나무 이행시를 받고 있는데요. 너무 재치 있는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언제 다 소개하지? 그러게요. 1792님께서는 나는 무식하다. 내 남편은 더 무식하다. 와우. 와. 네거티브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뼈가 담긴 이행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1645님께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는 애청자님. 무지무지 후회하실 겁니다. 아. 저희 마음의 대변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3358님. 나훈아 씨 노래 신청합니다. 무엇이로 될까요? 재치 있어. 이행시와 신청곡을 동시에 공략했어. 이분 선물 받아가실 자격 있으신 것 같습니다. 3358 느낌 왔어? 선물! 예. 3358님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나훈아 씨에게 줄 거야. 5617님께서 네. 나라를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TBS! 와우! 유후! 자, 다음은 7306님입니다. 나는 청취율 뉴스 공장을 넘어서는 그날까지 9595쇼를 무조건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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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뉴스 공장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아, 있습니까? 네. 예. 접신하시는 거죠? 걱정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5196님. 나는 널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랑해. 이거 누구한테 고백하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어떤 목적어가 없어요. 예, 이거 고백 문자인데요. 네, 그러니까 목적어를 나중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679님 이행시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나랑 비슷한 연배인 박성호 형님. 무슨 방송을 하던 어디를 가든 같이 갑니다. 너무 재밌어요. 파이팅. 같이 갑시다. 감사드립니다. 같이 갑시다. 네. 라디오도 끝까지 같이 가고 우리 집에도 같이 가고. 네. 네. 그 박성호님, 박성호 씨 팬분들이 정말 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7697님께서도 박성호 씨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랜만에 라디오 듣는데 박성호님 계셔서 너무 반가워요. 어릴 때 개그 콘서트에서 너무 좋아했었습니다. 저는 부산역에서 갤러리 큐레이터로 있는데요. 부산역 오면 한번 들러주세요. 저 부산역 자주 가거든요. 정말요? 부산역에가 그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 문화공간도 생기고 갤러리가 있는지는 몰랐는데 제가 꼭 한번 들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또 돼지국밥 먹으러도 많이 가고 밀면 그 앞에 저기 뭐야 그 중국집으로도 가고 저는 KTX 타고 부산역 자주 갑니다. 그 근처에 밀면 맛집도 있습니다. 맞아. 또 내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내가 서장 남천동 살자. 사투리 잘하시는데요. 0633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새 자매가 도시락 배달집 하는데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오늘 둘째 언니하고 입주 청소 알바 나왔습니다. 흑흑. 이렇게라도 나와야 마음이 편하지. 가게에 있는 게 더 스트레스예요. 네. 오늘 받은 돈은 월세에 보태려고요. 좋은 날이 오겠죠? 9595쇼에서 기 좀 쏴주세요. 신청곡은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주 의지가 강하신 게 어떤 일을 하시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금방 또 좋은 날이 오실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만큼이나 또 그런 좋은 날이 금방 오실 거예요. 맞아요. 0633님 힘내시라고 신청곡 울리지 마. 노래는 울리지 마지만 저희가 힘을 드리겠습니다. 네. 웃겨 드리겠습니다. 네,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듣고 오시죠. 그곳에 숨겨놓은 그대와의 많은 시간들을 어둠에 묻혀 나를 찾아들며 나는 외로움에 잠들고 내게 남아있는 그대 인형처럼 고얀 먼지 속에 묻어오는 나의 추억 속에 멀어진 그때여 날 울리지 마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 싫어 날 울리지 마 슬픈 너
기사 운전해. 네. 고시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장사를 하셔서 고건어 고건어 하다가 고건언 이된 고건언 여사님. 박기사 영덕의 명물 이것 먹어봤어? 아, 영덕 명물이라면 그 비싼 걸 어떻게 먹습니까? 여사님. 아, 그럼 러시아산 이것은? 월급쟁이 주머니론 어림도 없습니다. 에잇, 에잇, 더러운 세상에. 박기사, 지금 부산 기장으로 가면 러시아산 이것 값이 반토막이래, 반토막. 속닥속닥. 러시아산 그거라면 1kg에 8, 9만원은 하지 않습니까, 여사님? 지금은 4만원 아래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어? 러시아산이라면 푸틴을 파는 건가? 아, 아니지. 아, 이런 절호의 기회가. 아,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겁니까, 귀여운 여사님? 아,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또 봉쇄 중이잖아. 그래서 중국으로 갈 물량이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넘어오고. 다른 나라도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갑자기 한꺼번에 우리나라로 러시아산 이것이 몰려온 거야. 이 가격에 언제 이걸 맛봐. 다시 오르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부산 기장으로 차 돌려. 어서. 아니 근데 부산 기장까지 가면 기본은 1박인데. 여사님 그럼. 박기사 이것만 딱 먹고 밤엔 손만 잡고 자는 거야. 손만?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최근 부산 기장에 러시아산 이것의 물량이 평소보다 서너 배 한꺼번에 풀리면서 이것 가격이 한시적으로 낮춰졌다고 하는데요. 딱지에 고슬고슬 쌀밥과 참기름을 넣어 싹싹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는 바다의 생물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고거는 땡땡이라는 형식에 맞춰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1로 정답 그리고 재밌는 오답 빨리 보내세요. 박기사 힌트 좀 줘. 어서. 제가 노래로 한번 드려봐도 될까요? 어디 해봐. 바닷가에서 집을 짓고 다리가 여덟 개 달린 홍땡. 노래 좀 듣자 박기사. 영일만 친구 최백호. 거참 되게 간섭하시네.
꽃을 높이 올리자. 거친 바다를 달려라. 여행 일만 친구야. 여행 일만 친구야. 네, 구호구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백호의 영일만 친구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옆에서 아주 구수하게 따라 부르시던데요. 좋죠. 우리 최백호 씨가 이 노래로 히트를 많이 쳤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친구가 이 노래를 작사인가 작곡인가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를 생각하면서. 예. 아, 정말요. 정말 영일만 친구. 네, 제목과도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자, 이 시간 도로 상황 잠시 알아볼게요. 네. 우리 21년차 베테랑 리포터인 이나라 리포터. 네, 12시 53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에는 봄맞이 도로 정비가 한창인데요. 배수시설을 손보고 있고요. 또 청소작업과 수목이식작업까지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소래터널 부근 3, 4차로에 낙하물이 있습니다. 낙하물을 피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높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는 이제 대체로 상황이 좋은데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영동대교부터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이나라 리포터님. 네. 아니 너무 급하게 시작을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말 좀 걸어보고 싶었는데. 아, 저희 구호고시 어제부터 계속 좀 모니터 해주고 계시죠? 네네. 아니 뭐 사실 어제는 그 영혼 없는 그 모니터를 잘 들었고. 아, 그렇게 오해하셨구나.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이 항상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구호고시가 바뀌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네네, 그러면서 저는 박성호 씨를 원래 좋아해서 주말에도 들었는데, 저희 학습지 선생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였는데 오해하셨구나. 죄송해요. 사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잉.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야 학습지 선생님한테도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군요. 네네. 그리고 이 저기 저한테는 강재현 아나운서를 코미디언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네네.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신다고. 성공했어. 성공했고. 제 계획대로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전화를 마칠 텐데. 네. 그 학습지 어디 학습지인지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 아들 딸 것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끝곡으로 정혜린의 사랑의 방방 이 노래 듣고요. 3부 1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 사랑의 방방 빼세요. 하우스가에 펜션 카친 아름다운 내 마음에 저대도 아니 아니하고 계약서도 안 써놓고 홍시가 되는 이 가슴 터질듯이 사랑합니다. 밤새도 안 내면서 사랑도 안 주면서
가다 서다 멈춘 차. 오빠 만세. 기발한 재미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살맛 나는 방송, 밥맛 도는 프로그램, 돌아온 구호구호쇼. 저 박성호가 책임지겠습니다. 오빠 만세. 자, 고고쇼 3부 시작됐습니다. 고고난 퀴즈 정답은 바로 박성호 씨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대게였죠? 맞아요. 예. 자, 최근 부산 기장의 러시아산 이건 물량이 평소보다 그냥 뭐 서너 배 한꺼번에 풀리면서 네. 가격이 한시적으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네, 요럴 때 또 우리 대게를 되게 많이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출동해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다. 놓치시지 마세요. 7538님 정답 대게 하시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 엎어지고 아이디어는 얄미운 상사한테 뺏겼어요. 구호구호쇼 들으면 마음 달래는 중이에요. 아이, 막 저런 상사는 그냥 대게 그 집게 말로 그냥 이렇게 콱 그냥 이 옆구리를 찔러야 되는데 그냥 확 찔러버려야죠. 네. 네. 0233님 답 대게 읽히기도 뽑히기도 되게 힘드네요. 되게 힘들어요. 와,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7356님 예전에 대게 먹으러 가다 남편이랑 싸워서 국도에서 내려서 집으로 다시 온 적 있어요. 대게라면 먹고 싶다게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맞아. 대게라면 너무 맛있어. 네. 나도 대게라면 먹고 싶다. 갑자기 또 등장하셨어요. 라면 한번 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오빠 라면 좀 끊어. 자, 7538 0233-7356님께 상품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나무 이행시도 여러분들께서 계속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8572님께서 나랑 진짜 안 맞아. 뭐? 무엇을 보내도 소개를 안 해줘. 너무해. 하셨는데 오늘부터 맞았잖아. 그러니까요. 네. 네, 계속해서 저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160 하나님께서는 박성원 씨, 강지현 씨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날씨도 짱이네요. 너무 좋죠. 내일 4월 6일은 제가 결혼한 지 42년 되어가요. 축하 좀 부탁해요라고. 42년.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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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션. 노래가 하나도 안 맞아. 우리 그 바운스가 좀 틀렸어. 옆에서 뛰고 이쪽에서 뛰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바운스 좀 마치고 올까요?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옵니다. 그제가 돌아서면 날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뜨고 잠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 밤새워 준비 한순에 보고 고백해도 될까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모습이 내 가슴이
별처럼 반짝인 눈망울도 수줍어 딸 것마다 내 입술도 농담도 잘하셔. 영감 왜 불러? 안녕하세요 박소파씨. 안녕하세요 강춘자씨. 뭐하고 계세요 박소파씨? 아 지금 유서 쓰고 있어서요. 늙음언니나 아직 팔팔한데 웬 유서예요? 팔팔한 나이 88세가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지요. 어이 80세가 어때서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농담도 잘하셔. 아니 그래서 내용이 뭔데요 박소팔씨? 내가 만약 코로나로 죽게 되면, 죽게 되면 내 백골은 화장터에 고이 빠, 고이 빠, 선홍빛깔 비단천에 고이 싸서, 하라는 것도 많네 고이 싸서, 삼남매 바지 고라니에 고이 넣어, 고이 넣어, 자나 깨나 부모 은혜 잊지 말지어다. 에그머니나 박소팔씨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딴 소리예요? 아니 21세기에 그딴 말이든 저딴 말이든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코로나 시대에 화장터는 그딴 소리나 다름없어요. 아니 무덤은 갑갑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새 코로나로 저세상 간 영감한 학들, 영감한 학들 장례식장서 안 받아줘서 난리통이래요. 아 뭔 소리예요? 염을하다 감염될까 걱정돼서, 걱정돼서 장례식장 문 밖에 시신들이 장사진이래요. 아이고 이런 코로나로 한 번 죽고, 장례식장 문턱에서 두 번 죽고, 산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는 세상. 그러니 나는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아야겠어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근데 정말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박소팔씨. 나란이라는 분들은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받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고 어디 연불이라도 좀 외워봐요 박소팔씨. 아, 그럼 내가 부닥거리 좀 해드려야겠어요. 아 PD 선생, Let the drop the beat, drop the 가락 소팔들이. 지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붙여주고 백골이에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염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어요? 다시 한번 염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겠어요? 동짓날 기나긴 밤 억울함에 떠도세요. 한낮 꽃도 피고 지고 내 영혼도 피고 말고 수목장도 환영하니 피가죽만 태워줘요. 아세요? 이거는 너무 독해서 못하겠어요. 오늘 노래는 아까 제가 불렀던 그 곡이에요. 이해란의 백세 인생.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려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내리려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
SBS에서 그 위대한 서막이 시작되었으며 SBS에서 살짝 뽑아먹고 이제는 마지막 이어야 하는 TBS에서 그 창대한 제2의 막을 시작하리라. 박성호의 오빠 오빠 만세. 셀렌디옹 이시여, 그대의 노래에 감사드린나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거룩하시네요. 네. 네. 셀렌디옹은 저에게 있어서 네. 성모 마리아 같으신 분입니다. 늘 이렇게 여기 방송뿐만 아니라 예. 다른 곳곳에 팝송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예. All by myself 아. 요 노래가 나올 때마다 예. 청취자들은 생각하죠. 그렇지. 오빠 만세. 그러니까요. 정말 어떤 시그니처 같은 유행어가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의 남자 임재백 씨와 함께 네. 다시 돌아온 오빠 만세. 사실 이 코너는 박성호의 그 사륙의 24에서 맞아요. 했었던 코너인데 지금 지난번에 임구라 씨죠. 아. 네. 안착이 안 됐습니다. 반응이 아, 안착이 별로, 안 됐나요? 반응이 별로였어요. 아,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남이에서 화남이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일요일에 남자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화요일에 남자로 또 다시 왔다는 거에 대해서만. 네, 어쨌든 임재백 씨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유튜브로 네네. 앤드류 씨가 잘 듣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하시면서 지금 인사를 보내주셨는데 아니 앤드류 왕자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데요. 네. 재백 씨께서 앤드류 왕자한테 영어로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셔야 된대요. 아 근데 앤드류 왕자님이 어느 나라 왕자님이죠? 그 영국 이제, 영국 같습니다. 영국이에요. 영국 그럼 발음이 좀 브리티시로 가야 되나요? 예, 브리티시 그렇죠. 버킹엄 발음으로 좀 가주십시오. 앤드류 땡큐. 와우. 좀 세지 않나 브리티시 발음이? 땡큐 땡큐 땡큐인가? 뭐 give me some water 하면 give me some water
뭐 이런 식으로 와타? 와타. 이렇게 워터를 와타라고 하죠. 그래? 좋습니다. 이 코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는 몬데그린 효과를 활용한 코너입니다. 이 몬데그린 효과가 무엇이냐? 외국어가 마치 우리말처럼 들리는 예, 그런 현상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렇죠. 예전에 이런 개그 많이 했죠. 네. 냄비 위에 파리똥. 냄비 위에 파리똥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아. 몬데그린 효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뭐 흔히 뭐 옹알이라고 할 수 있죠. 옹알이 아기가 엄마 밥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지, 엄마 그렇게 들리는 거야. 맞아. 해도 아빠 왔어 이렇게 들리는 팝송인데 한국말로 들리는 뭐 그런 맞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것도 네. 몬데그린 효과의 일종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맛보기로 이 코너 보여드리고요. 반응이 좋으면 계속 갈지 오늘 김경래 부장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난번 임구라 씨 네. 아, 착륙 실패했거든요. 아빠 키가 빠졌습니다. 네. 다행히 박성호라는 낙하산을 펴서 네. 다시 왔습니다. 자 네. 오늘만 만큼은 네네. 정말 불시착이 아닌지 제대로 착륙할지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고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모 코너를 알린다는 의미로 네. 또 평일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거 많이 했던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 브리티니 스피어스. 네. 브리티니 스피어스 원어민 발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ritney Spears. 이야, 박수 영문과야. 아, 영문과세요? 내가 영문과 섭외를 I did it again. 와, 잘하시네. 이렇게 개그를 잘해. 아나운서 중에서. Oops, I did it again. 오, 이 노래는 뭐냐면요. Lucky라는 노래입니다. Lucky. Lucky. Early morning, I 뭐 이건데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아, 저 이 노래 너무 좋아했어요. 예, 예, 한번 불러주세요. 약간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 Early morning, she wakes up. 오. Knock, knock, knock on the door. 와, 혹시 지금 TBS EFM인가요? 지금 영어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 옆에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아니 앤드류 왕자도 올 것 같아.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 Hi Andrew, welcome. 와, 다르네. 방금 불러주신 요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Early morning, she wakes up. 네.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브리트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에 좋은 바나나를 오랜만에 먹으면서 즐겨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오랜만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오랜만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귀엽 바나나 먹었다. Early morning, she wakes up. 먹었어. Knock, knock on the door. 네. 맞네 맞네. 아, 충격적이네요. 저 이거 어릴 때 진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아, 이런 숨은 비밀이 있었군요. 숨은 비밀입니다. 근데 확실히 고수신 게 오랜만에 중간에 그 포즈에서 나를 찾아냈네. 원고에는 나가 없는데 그렇죠. 나가 들어있네. 그럼요. 주어를 찾아냈어. 주어를 오랜만에 나,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그럼? 과거 시제 오랜만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나 집에서 바나나 먹었다. 네. 누가? 아, 쫄깃쫄깃. 귀엽게 말씀하시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청취자 제보 아이템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지금.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코너를 그리워하신 저희 청취자분들이 많았다니까요. 맞아요. 그럼. 9967님. 소름. 대박. 대박.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박성호 씨 어떤 시그니처 코너인데 이걸 왜 진지하게 안 하셨어? 이거를 이제 조금 모아놨다가 재밌는 부분을 여기서 하기 위해서 구호쇼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다른 코너들이죠 불시착했군요. 뭘,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2호 이룡님께서도 와 소름 돋네 하셨고요. 네. 왕방울님께서는 이야 진. 자 쥐어짠다. 이야 정말. 예. 사실 뭐 마른 오징어입니다. 예. 쥐어짜면 나오거든 마른 오징어도. 물이 좀 나오나? 나온다. 예 그리고 하추핑님께서는 이걸 찾는 분
작품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찾아내는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앉아계신 박성호 씨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 예. 거의 뭐 몬데그린계의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야, 이거 솔직히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솔직하게. 가감없이. 가감없이 말씀드리면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와 22년 됐네. 22년 됐어. 야. 그런데도 재밌잖아. 재미있는 것은 평생 해야 돼. 소문에 의하면 아드님께 물려주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코너를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가 정할 거 없거든 노래라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왜 이게 좋은 줄 아십니까? 노래는 계속 나오니까. 상속세가 없어. 노래는 상속세가 없어. 개그는 그냥 계속 물려주면 돼. 아 그렇네. 야. 아, 상속세 증여세 없습니까? 증여세 없어. 아 좋네요. 바나나에 뭔 증여세가 있어. 어? 오랜만에 뭔 증여세가 있냐고. 와 저희 진짜 지금 반응이 뜨거운 게요. 벌써부터 청취자 여러분들의 제보 아이템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개그 콘서트 제 예전에 오빠 만세 이거 뭐 안 들으셨던 분들 뭐 안 좋아하셨던 분들은 없으시거든요. 없죠 없죠. 지금 나이대가 좀 지나고 나니까 네. 또 이런 게 또 그리울 때가 됐어. 그럼. 네 그럼요. 오늘 들으시고 아 오늘 코너 어떤지 재미있는지 좀 반응 여러분의 의견 좀 보내주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임구라 씨가 그 네.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신 네, 것처럼 네, 네, 네. 예, 여러분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솔직한 아하. 의견을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그 임재백 씨가 한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요즘에 그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또 올랐어. 금리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가수 바비킴 씨가 이런 세태를 이제 꼬집은 노래가 있어요. 어 그래요? 가슴은 넓지만 집은 월세다. 바비킴이 이런 노래 불렀다고? 아,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비록 내 월세일지언정 내 가슴은 저기 뭐야 주상복합인 거야. 이야. 근데 월세라고 말하는 이 바비킴 씨의 그 음성이 그래도 좀 해맑아요. 그 말씀드렸잖아요. 네. 월세를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주상복합인 거지. 지금 못 들은 부장님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셔.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월세. 야. 아, 이건 진짜 월세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비킴 씨한테 전화해서 네. 이 도대체 가사가 뭔지 월세인지 뭐 전세인지 예, 예. 뭐 이런 거 뭐 뭐 반전세일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대의 넓은 가슴과 반전세. 야. 대단합니다. 이거는 원래 저희가 이 코너 할 때 이제 발성도 찾아내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발성이다. 네. 이런 발성을 했는데 이제 월세니까 500에 30 발성? 500에 30 발성. 아니면 또 월세니까 뭐. 제 생각에는 네. 임대차 발성. 임대차. 예, 뭐 임대차 계약을 맺으니까 부동산 가서 부동산 발성. 그렇죠. 부동산 발성. 요새 또 그 임대차 3법이라고 개정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발성법 중에 네. 임대차 3법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아, 임대차 3법 발성. 3법까지.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시작했는데 잘 주워 드시네, 두 분. 영문과야. 아 그래? 아니, 임대차 3법이 영문과랑 무슨 상관이야. 알겠습니다. 네. 가사를 못 찾으셨다. 진짜 원래 가사가 뭘까? 진짜 미스터리네. 월세, 예. 그대의 넓은 가슴과 월세, 월세. 바비킴만 이 진실을 알 것 같습니다. 혹시 바비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바비킴 씨 계시면 네. 저희 청취자 게시판으로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쇠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열쇠. 열쇠? 그대의 넓은 가슴과 열쇠. 어쨌든 부동산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열쇠로 들리는지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열쇠인지. 열쇠. 도어락이가 아니라 열쇠. 그대의 넓은 가슴과 열쇠. 그대의 넓은 아, 아니야 월세야. 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눈을 크게 뜨시고 득달같이 달렸는데. 아직 이게 무서웠어. 예, 아직 계약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아직 열쇠 인수인계까지는 아닌 그렇죠, 걸로. 예예. 넷선달님께서 이번 이 가사도 대박일세 보내주셨어요. 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 발성으로 이거는 명명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이템은 강지현 씨가 처음 소개하는 건데 예. 뭐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 좋다. 네.
자, 신사동 하면 간장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그 록밴드 트랜스픽션이라고 그 보컬 하시는 분이 저는 진짜 혼혈인 줄 알았어요. 그 굉장히 그 어떤 그 눈동자와 이 염색한 머리와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그 이국적인 외모를 지닌 보컬이었는데 이 트랜스픽션은 신사동에 가면 냉면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사동 냉면 내게 돌아와 너 없이 난 단 하루조차도 난 살 수가 없어 신사동 냉면 신사동 냉면 신사동 냉면 우와. 아. 무슨 냉면? 신사동 냉면. 야, 그동안 알던 어떤 냉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평양냉면을 넘어서는 신사동 냉면의 시대가 왔다. 보통 우리가 이제 냉면하면 지역을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평양냉면, 함흥냉면, 그렇죠. 해주냉면, 해주냉면. 신사동 냉면이 좀 치고 올라오네. 네.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이라고도 있어요. 그 화평동은 왜 빼? 그거 굴다리 옆에 있는 거 아니야? 화평동 세숫대야 냉면이. 야, 맞아. 아, 그럼 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동치미 냉면. 있는데. 동치미 냉면? 뭘 또 주워 먹으려고? 자, 요거는 무슨 발성으로 할까요? 요거 신사동. 무슨 발성 해야 돼?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면치기 발성. 면치기 발성. 면치기 발성. 아, 면치기 발성. 예, 예. 어떻게 면을 이렇게 막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공기를 한껏 머금고 신사동 냉면. 뭐 이런 식으로. 와, 제가 저번 주에 뵀을 때 그분이랑 좀 다른 분 같네요. 아, 그래요? 좀 낯섭니다. 많이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우리 강지현 아나운서가 저번 주에 그 당근과 채찍을 두 개를 받았는데 네. 하나 당근은 김경래 부장님한테 너무 잘했다. 당근과 채찍. 네. 난 당근으로 채찍을 샀다는 줄 알았어. 당근과 채찍을 받았는데 채찍은 아나운서실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아나운서 반납해라. 어떤 품위 유지를 좀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건가? 예. 정체성을 선택해라. 정체성 좋습니다. 예.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본인은 개그맨으로. 개그 운서 정도로. 아, 개그 운서. 개그 운서로 가겠습니다. 저희 그 신사동 냉면 그 팩트 확인을 위해서 저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신사동 냉면 내게 돌아와 너 없인 난 단 하루조차 살 수가 없어 신사동 냉면. 신사동 냉면 아, 감사합니다. 예, 9976님께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평양냉면 먹고 갈비탕 포장해서 집에 가고 있는데 냉면 또 먹고 싶네요. 9976님 이제 평양냉면 아니라니까. 어디 냉면? 신사동 냉면. 네, 신사동 냉면입니다.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의 또 제보를 받고 있거든요. 뭐 얼추 비슷한 게 있다 대충이라도 이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찾아내서 꼼꼼하게 좀 다듬습니다.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럼요. 제가 하죠. 그래서 네. 방송하고 또 상품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품으로 스크린 골프 이용권 팍팍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이 빵빵 터지는 웃음도 빵빵 터지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0951번 TBS 앱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8719님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에 구호구호쇼가 새롭게 생동감 있게 쑥쑥 자라는데 파리가 수년간 빨아먹은 반찬을 내놓으면 TBS 9595쇼 청취자는 등 돌리지 않을까요? 충격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이제 파리가 수년. 아, 제가 파리가 이제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이제 너무 약간 시무룩해지는 표정, 표정이. 아, 옆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갑자기 표정이 죽상이 됐어요. 아닙니다. 요런 거를 또 네. 견뎌내야 됩니다. 네. 요런 걸 다 저희는 섭취합니다. 예, 예, 역시 예. 파리답네요. 아니 좀 저희가 오늘은 좀 이 클래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좀 다음 주부터는 새롭고 신선한 아이템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년간 빨아먹은 반찬이 안 되기 위해서는 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반찬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박성호 씨 지금 충격이 좀 심하신 것 같아서 좀 쉬시라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아까 월세 아이템 있는 노래 기억하시죠? 바비킴과 윤미래 It's alright, it's all good. 느끼지 못할 만큼 그저 한결같았던 내 작은 그녀가 겨울처럼
차가운 인사만 남긴 채 날 떠났네. 눈물을 보이며 다가가 그대 손을 잡은 나 다시 애원했지만 그댄 잊어달라며 떠났네. Oh yeah yeah yeah, it's alright. 그대 볼 수 있다면 날 포기하면서 그대로 웃게 할게요. Yeah. 두 번 다시 그대 외롭게 하지 않나. Oh, where, where, where. 그대의 넓은 가슴과 What's that? 날 보던 눈빛과 다정한 두 숨을 널 사랑했으니 행복해. 행복해. Oh, yeah, yeah, yeah. yeah. It's alright. 30-something years old I've been there, don't even try. 난 애초에서부터 성격이 tight 때문에 내 마음을 먹었잖아. Where's that pride? 난 돌처럼 까딱 없어. 나서고 아싸이 snatch a pretty butterfly. You're fine man. 그만해 안 어울려 바로 그 자체가 언제나 부딪히는 시련이 뿐이야. 혹시 나 감사합니다. 뭐 아까 파리처럼 수십 년 빨아먹는다는 그 문자 때문에 네네. 아, 저희 그 DJ이자 많은 제작진분들이 지금 저 작가분을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네. 제가 목격했어요. 네. 강세로미 작가 지금 볼펜을 집어던지고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웃겨서 도망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웃음을 못 참고 하고 나간 걸로 아는데 그런가요? 서로 잘못 봤군요. 아. 네. 아 근데 그 박성호 씨 아까 그 충격 받으신 어떤 심신이 조금 괜찮아지셨나요? 아 좀 마음 잡았습니다. 예. 바비킴 씨의 그 월세 노래로 네. 마음을 잡았습니다. 사실 뭐 저도 여기 네. 스튜디오 바닥에 들어놓을 곳을 좀 찾았는데 네. 마땅한 데가 없더라고. 네. 네. 저 피아노 위에 저기 들어놓을까? 아, 검은 저건, 건반, 하얀 건반에. 저건 비싸서 안 됩니다. 안 네. 어쨌든 저희에게 그 위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네. 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9976님께서 네. 그 요즘은 레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너무 시무룩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9595쇼 그 모니터 논문을 한 편 보내주신 청취자분이 계십니다. 거의 논문이네요. 정말 귀한 의견이라
이거는 강지연 아나운서가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3079님이신데요. 아, 이거 뭐 삐지라도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9595쇼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사실 작년 가을 프로그램 개편은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동양방송 시절부터의 애청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와. 하지만 이번 봄 개편은 지난 아쉬움을 충분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9595쇼의 컴백은 많은 청취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그계의 거목 박성호 씨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가장 큰 소득은 강지연 씨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오, 중간 박수! 유후, 감사드립니다. 자, 신구의 오묘한 조화는 집 나간 토끼를 불러오는 효과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를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숨막히게 돌아가는 다양한 코너는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기에 넘치도록 재밌습니다. 특히 심야 재방송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 합니다. 보통 심야 방송은 진행자의 나직한 목소리와 잔잔한 음악이 특징인데 요란한 수단은 기존의 틀을 깨는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지연 씨를 수면 방해죄로 고발해야 합니다. 심야를 질주하는 운전기사들은 강지연 아나의 톡톡 튀는 재롱 때문에 졸음 운전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쪼록 다시 컴백한 9595쇼.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모든 애청자들의 친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호흡 달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저 오독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박사 논문도 이거보단 짧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과제로 혹시 쓰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거 예 이런 어떤 정성스러운 논문 문자에 대해서 뭐 다짐 한마디 들려주시라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3079님. 우리 쓰신 의견대로 네. 그 의견을 받들어서 좀 더 재미있고 알차고 밀도 있는 그런 방송 코너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코너를 늘 생각합니다. 아, 우리 맞아요. 단톡방에도 제가 늘 올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런 거 어떨까요? 저런 거 어떨까요? 김경래 부장이 무시하더라도 묵살하더라도 저는 제 키를 끝까지 갑니다. 어디 뭐 선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저희 9595쇼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아, 너무 마음이 따뜻하세요. 아까 저희한테 파리처럼 뭐 수십 년짜리 빨아먹는다고 하셨던 분 네. 8718님께서 또 사과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냥 9595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냈는디요. 읽어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미안해요. 9595쇼 파이팅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사과가 오고 가는 이런 따뜻한 방송, 대한민국의 이런 방송 유사일에 단군일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9595쇼가 그 시작을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야, 기호 몇 번이냐 내가? 기호 뭐 진짜 어디? 저 밀어 주십시오. 역시 기호 95번. 저 박성호 여러분께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웃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운 받아서 저희 코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아프다. 지친 것 같은데 형 네. 벌써. 아 맞아요. 그러면 안 되나? 일부러 안 되나 지금? 지금 네. 그 두성으로 그 너무 많이 소리치셔서 네. 또 쉴 시간을 좀 주신다고 합니다. 제작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이승환 씨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예전에 그 이승환 씨가 여자친구에 관한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 여자친구가 아침마다 화장도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관장을 또 매일 아침 했다고 했는데 아니 네. 노래를 들어보세요. 매일 관장하는 그대의 부지런함. 어떻게 관장을 매일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도 의문이지만 요것을 또 노래로 만든 이승환 씨도 참 대단하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예. 매일 관장하는 그대의 부지런함. 나왔어요 지금? 에이, 아 지나왔잖아요. 지나왔잖아. 왜 그래요? 매일 관장하는. 아니 근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관장을 하면 조금 이 방송에서 드리기는 약간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네. 그 부분이 괜찮나요? 자 이게 여기까지 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지금. 왜요? 팔이 나왔다가 자. 관장 나오고 하니까 예. 아, 좀 그렇네요. 아 지금 다시 착륙을 못하는 건가요? 아 저는 진짜 임재백 씨 나오시는 화요일이 제일 걱정이에요. 진짜. 자 다음 아이템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이 1시 40분이거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오후 3시 반에는 네. 최일구 아나운서의 허리케인 라디오 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래 부장님이 오후 4시 상륙 작전 최장군 아나운서에게 3시 반쯤에는 이 스튜디오에 나와라
나와서 생방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늘 네. 몇 시라고요? 3시 반. 아니 오후 3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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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근데 방금 저 목소리 김경래 부장님 아닌가요? 맞아요. 직접 녹음하신 겁니다. 아. 아 너무 똑같은데? 여기서 3시 반까지 나와라. 어. 오후 3시 반. 아 그래도 좀 달콤하게 말씀해 주셨네. 스위트하게. 그러게요. 예예 예. 야, 3시 반까지 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게. 오후 3시 반. 그러니까 10번 호통 치시면 뭐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스윗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좀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 아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요거 또 사륙의 24를 또 들으셨던 우리 또 단원 여러분들께서 말입니다. 네. 아 요거 했던 거 아니냐. 왜 자꾸 울고 먹냐. 아, 오늘 첫 시간은 요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는 것이고 예. 여러분들의 그 제보와 그다음에 반응 요런 것들을 봐서 예. 계속 하냐 마냐 가냐 마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했던 거라고 해서 어떤 뭐 그 왜 하는 거야 이거에 아니면 했던 건데 또 해서 좋다는 거에 어떤 의미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지금 반반이에요. 아, 반반. 그래? 네. 그래 앞으로도 재밌는 것들을 뭐 계속 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후 3시 반 우리 김경래 부장님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그래요? 오후 3시 반. 오세시번 몇시요? 오세시번 아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 생각에는 네. 허리케인 할 때 중간에 3시 네. 반이 되면 그 누가 나올지라도 최일구 아나운서가 멘트를 하고 있을지라도 저게 바로 딱 나와야 돼. 예, 이따가 좀 마주치시면 최일구 아나운서한테 요 음원 좀 넘겨주고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오빠 만세는 모든 언어가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그 사실 이게 그 세시봉이라는 불어였잖아요. 아 그래요? 아 우리 말이죠. 예, 네. 우리 말인데 프랑스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예, 네. 근데 프랑스어 가본 김에 이번에는 한번 파스타, 피자, 이태리어로 한번 가볼까요? 예. 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보통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네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뭐 박성호 씨한테 네 사람은 뭐 저분이시죠? 네. 레형.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누구? 권수림 PD. 바뀌었어. 밖에서 호응해주고 계세요. 네. 좋아. 우리 강지현 아나운서에게 네 사람은 누구예요? 권수림 PD님이죠. 그렇구나. 아 저는 전 강세롬이 작가님도. 오. 우리 강 작가님, 권 작가님 사랑합니다. 다들 뭐 전 안 물어보시나요? 임재백 씨는 누굽니까? 저는 권영란 작가님이요. 정이 넘치는 955팀.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네 사람은 이제 다 한 명씩 있는데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내 거지? 야, 넌 내 거야. 너 내 편이야. 너 내 거지? 뭐라고요? 너 내 거지! 마 너 내 거지. 너 내 거지. 오빠 도대체 누구 건데? 누구 거냐고? 너 내 거지. 근데 제가 들었을 때는요, 이게 너 내 거지가 뭐 두 번인가 반복되잖아요. 맞아요. 첫 번째 너 내 거지 앞에 살짝 야 너 내 거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 야 너 내 거지. 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야 너 내 거지. 너 내 거지? 마 너 내 거지. 너 내 거지. 이거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를 또 주의 깊게 들으면서 하나 또 빌드업을 생각해냈는데 네. 이걸 처음에 딱 틀자마자 만 원 내 거지라고 들린다. 만 원. 마다 마. 만 원 내 거지라고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만 원 내 거지. 만 원 내 다시 거지? 들어볼게요. 만 원 내 거지. 너네 거지. 야! 만 원. 만 원이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내 사람 내 편이 아니라 만 원이었네. 길에서 떨어진 만 원을 갖고. 그러네. 이거 자본주의 노래였네요. 야, 만 원을 딱 보고 만 원 내 거지. 내가 내 주머니에서 흘린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너 내 거지. 만 원 내 거지. 예, 내 주머니로 다시 돌아와라. 근데 5만 원이 아니라 좀 섭섭하긴 하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만 원 내 거지였네. 그렇죠. 야, 예전에 동전을 주수면은 친구들끼리 이거 주셨을 때 내 거라고 하면 그 몇 년도인데 이렇게 확인을 했었거든요. 맞아. 83년도 거면 내 거야 이건데 만 원 이거 확인이 안 돼. 1년 번호가 너무 길어가지고. 예. 거기 세종대왕 그 수염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뭐야? 만 원 내 거지. 네. 아, 저희 아까 전에 그 오후 3시 반 이거 그 들었던 노래는 사실 김경래 부장님이 아니라 루이 암스트롱 걸쭉한 목소리 루이 암스트롱의 세시봉이라는 노래 중에서 발췌를 했고요. 네네. 이번에는 그 이탈리아어였잖아요. 네. 가수는 마르코 알마니. 제목은 너네 코치. 너네 코치. 너네 코치 이 네. 노래였습니다. 너네 코치.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네. 9976님께서 집에 오면 라디오 안 듣는데 계속 듣게 돼요. 와, 중독성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라면 네. 라면님께서도 계속 갑시다. 와! 하셨는데 네. 재밌어요. 0622님께서는 그거 고마워서 보내주셨습니다. 진짜로? 저렇게 간단하게 그거 고마워서. 이 코너를? 이 코너를 예. 고마워하라고. 딱 여섯 글자 왔어요. 아까 일단. 밖에서 보니까는 레영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밖에서 보낸 거 아니야 레영이? 자기가 보낸 거 아니야? 그거 고마워서 이렇게. 제작진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네. 이 코너의 존폐 여부를 다음 주 이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템은 제가 온 마음을 담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9595쇼 팀이 아직까지 한 번도 회식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저는 김경래 부장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17일로 정해진 저희 그 북한산인가 그 등산 말고 제발 회식을 합시다. 아, 어쩐지 나 오늘 들어오자마자 야, 너 산 좋아한다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깜짝 놀랐어. 예? 내가 얘기했어. 야, 너 무슨 산 좋아해? 그래서 저 부동산이요. 나 바로. 그게 아니라 우리가 17일 날 네. 북한산 그 동행이 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행이. 야, 드라마에서만 네. 보던 그 업무의 연장선인가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야. 저는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아파질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나도 나 혼자 가면 좀 그러니까 네. 재백이 산 좋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물어보셨구나. 형이었구나. 나 혼자 산 탈 수는 네. 없다고. 적은 가까이에 있는 법입니다. 자, 어쨌든 등산 말고 좀 회식을 하자고 저는 김경래 부장님에게 말하고 싶은데 메뉴는 어떤 술과도 어울리는 육회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제 마음 담아서 육회로 쭉, 육회로 쫙, 육회로 쭉짝짝, 쭉쭉짝. 허이, 야. 발음이 정확하네. 예. 저 예. 아나운서예요. 육회로 쭉, 육회로 쫙, 육회로 쭉짝짝, 쭉쭉짝. 육회로 쭉, 육회로 쫙, 육회로 쫙. 비디님 엄청 좋아하시네. 쭉짝짝, 육회로 쭉. 능력 있네. 육회로 쭉짝짝, 쭉짝짝, 쭉쭉짝. 와. 저 정도 좋아하시면은 집이 마장동이신지 아니면 육회를 좋아하시는지 야. 이렇게 노래가 정말 들려서 그러는 건지 예. 궁금할 정도로 마장동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 브라질의 그 루카스 앤 마르셀로라는 아티스트의 곡이래요. 예. 이 정도면 지금 육회로 쭉 육회 총 몇 인분입니까? 6인분 6접시는 먹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세보면 된다. 쭉짝 쭉짝짝 쭉쭉짝 8인분입니다. 야, 거의 소 한 마리인데. 그것도 예. 그럴 것이 우리 제작진들이랑 우리 DJ랑 게스트 합치면 8명이 딱 맞아. 정확해. 와, 소름. 소름. 소름, 소름.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야, 이 정도 육회 먹으면은 야. 꽤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이 야, 뭐 벌써 이렇게 됐네. 예, 벌써 1시 50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코너 어떠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오빠 만세 코너를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선보였는데 네. 여러분들 의견 계속해서 문자로 받고 있으니까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 코너가 계속 갈지 바뀔지 우리 화남 임재백 씨의 운명은 다음 주 화요일에 생방송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무슨 그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 보는 것만큼 맞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네요. 다음 주에 이 코너가 없어지더라도 임재백 씨는 나오셔서 임재백 씨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받으셔야 돼요. 아, 직접 와서 목걸이 받으셔야 됩니다. 갈 수 없어도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의상 나오셔야죠. 그 탈락 목걸이만 받고 스티커 붙이고 가시면 돼요. 그거 목걸이 하고 네. 레영이랑 등산 갔다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재백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5196 님이 신청해 주신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틀어 드릴게요. 힘겨운 아침 햇살
네,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01님께서 이전에 한 거 또 해도 좋으니까 쭉 갑시다. 네, 7943님께서는 간만에 웃었네요. 계속해서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9595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 뒷 프로그램이죠. 허리케인 라디오의 김현우 PD님이 네. 아니 이거 사무실에서 듣다가 뭐 이렇게 재밌는 코너가 있나 지금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셨어요. 확인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예. 김현우 PD가 또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옆에 계신 또 우리 또 김경래 부장님은 또 아직도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지금. 아, 왜 누가 그러실까? 혹시 김경래 부장 얼굴에 시멘트 발라놨나요? 아니요, 우리가 자꾸 등산 가기 싫다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아, 등산 때문일까요? 한번 교통 상황 알아보는 동안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나라 리포터. 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오산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뒤로 1km 정도 정체고 이후로 달래내부터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서울 시내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면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묵동 나들목부터 하월곡 램프까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저는요 허리케인 라디오의 김현우 PD님이 오늘 코너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에서 한 줄기 빛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현우 PD님이 TBS의 공식 선곡 왕. 와. 정말 음악적 조예가 깊으신 분이에요. 네. 제야의 숨은 고수란 말이죠. 와우. 예, 그러니까 우리 코너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빠만세 코너 유지할지 말지 즉석 또 문자 여론조사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여론조사 가야 됩니다. 네, 짧고 굵게 한번 여론조사. 오늘 코너가 재밌었다 1번, 재미없었다 2번, 샵 0951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이걸로 다음 주에 계속 할지 말지 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는 방송입니다. 소통하는 방송, 공감하는 방송, 구호고쇼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 임재백 씨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리얼 서바이벌 네. 예, 문자 투표가 되겠네요. 재백이가 버스를 타고 가냐 걸어가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또 개인적으로 강지현 씨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영문가로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전 정말 이거 그 개그 콘서트 때부터 너무 팬이었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코너 다시 살리자고 많이 졸랐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번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제보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아, 당연히 1번이라고 하시네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요런 이 여론의 시세를 잘 모르고 추이를 모르고 말입니다. 김경래 부장님께서는 지금 예, 아직도 얼굴 그 시멘트가 굳듯이 지금 얼굴이 굳어져 있어 지금. 예, 예. 빨리 나가서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구호고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맛있게 준비할게요.